유튜브 채널, 차관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기분 나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을, 물론 뭐 한두 번 느끼는 거 아니죠. 자, 여기 지금 이 동영상 보면, 이 동영상 메인 타이틀을 보면은 제가 30대 때 인천 3개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하루에 500명씩 3년을 했던 사람이고요. 외부 일체 비용 같은 거 후원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현대 성우스키장 일주일에 170 8객실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무료 숙박을 펜션에서 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줘도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세상이 족같아. 나도 다 알아. 근데 왜 내가 자꾸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냐. 이건 팔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팔자가 돈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 팔자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게끔 해주라고 태어난 팔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팔자 때문에 이러고 미친 짓거리 하고 사는데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 말고요. 제가 별도로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여기 국민기업 관성에 최근에 온 사람이 몇명 있어요. 몇명 있습니다. 몇 명은 뭐 제가 얘기 안할 거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만 원, 이만 원씩 받고 제가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카페 문 닫은 지 지금 한달 가까이 됐어요. 저희 카페에 여기 국민기업 관성에 지금 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다 증명할 겁니다. 증명을 뭐 굳이 뭐할 필요는 없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선별한 기준은 두 가지예요. 여자들 이제 뭐 30대 초뭐 20대 후반 여자들은 잘 배반 안 합니다. 그리고 배신 잘안 때려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 중에 나이가 좀 어리고 자식 같은 애들, 그리고 남자들은 30살 미만으로 제가 선정을 했어요. 왜 30살 미만으로 선정을 했냐. 우리 큰아들이 지금 32살이고, 둘째가 지금 30살이고, 늦둥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회비를 1,0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겠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문자가 오면, 이것도 악용, 아니, 지금 뭐더 이상 뭐 추천도 안할 거니까 제가 닦아놓고 오픈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면서 추천 좀 받고 싶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문자가 오면 제가 투자금은 얼마고 경력은 얼마 됐고 나이는 몇살 정도 됐냐 이러고서 항상 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30살 미만 그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회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물론 그 중에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부모가 잘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힘들어요. 제가 그 시절을 겪어봤고, 제가 부모한테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100만 원 받았습니다. 딱. 그거 갖고 예물을 했어요. 우리 부모한테 받은 전 재산이 제가 100만 원입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받은 돈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 나한테 문자가 오고 돈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그걸 뿌리치지 못해요. 뿌리치지 못해서 정말로 그렇게 힘든 애들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지금 나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는
자식 같은 애들, 나도 그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성공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언덕 비빌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몇 살이냐 물어보면 몇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만 원씩 받았습니다. 만 원씩. 한 종목에. 안 받을 수는 없고 만 원씩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100% 300% 수익 낸 애들이 지금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이 넘죠. 다 나쁜 새끼들이야. 수익률을 한 번도 안 올려가지고 제가 그 카페 여기다가 지금 공개하고 싶은데 내가 공개 지금 할까 그러다가 제가 안 했어요. 자, 최근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닉네임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 달도 안 됐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문자 드립니다. 후원금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투자금하고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투자금은 500만 원이고요. 경력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그러면 힘들 겁니다. 왜? 자본금이 500만 원이니까 최소 후원금이 100만 원이니 이건 최소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힘들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오기를, 아, 학생이어서요. 너무 좋아 보여서 연락드렸는데 투자금이 제게 너무 부담이 되네요. 우우. 투자금 넣고 수익 나면 수익금의 50%를 드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가 투자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딱 보기에 아, 우리 아들 뻘될것 같아. 느낌에. 이제 군대 갔다 온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24살, 25살이니까 내가 그 시절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마음에 제가 또 걸려서 우리 나도 그 시절을 겪어봤고 우리 뭐 둘째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25살 정도 뭐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왔다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갔다 왔으면 뭐한 스물 스물한 세네 살뭐 이렇게 됐겠네요.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24살입니다. 이제 군대 전역해서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뻘이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얼마 입금하고 나머지 조금씩 갚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이 현금 땡땡만 원인데 25일에 아르바이트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얼마 드리고 25일 날 며칠 후죠? 아르바이트 비용 받으면 나머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유튜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유튜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영상도 다 봤습니다. 라고 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렇게는 안 하는데 내 늦둥이 아들 뻘하고 나이가 몇살 차이가 안 지니 아들 하나 성공시킨다 생각하고 해줄 테니 대신 약속 잘 지켜요. 약속 어기면은 나는 두번 다시 이상 안 봅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내 은혜는 갚는 놈이 되자 제 인생 좌우명입니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문자 답변이 왔어요. 생활비 해야 돼서 나머지 땡땡만원 지금 입금하고 나머지는 25일날 땡땡만원 이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종목을 줬어요. 그랬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그 전에 24살이라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이제 등업을 시켜줘야 되니까 카페에 등업을 해주려고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30대 초야. 그러니까 나이를 한 10살 정도 속인 거예요. 24살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래도 내가, 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기분은 안 좋지. 뒤통수 맞은 느낌 들고, 오죽했으면 저랬겠냐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약속 날짜가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약속 안 지키니? 이랬더니 답변을 안 해요. 문자를 씹는 거지. 다음 날에도 약속 안 지키네? 이러고서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회원 탈퇴시켰습니다. 이러니 도와주고 싶겠냐고. 제가 이 친구도 그렇지만 그 전에 불과 얼마 전이에요. 한달 전에 제가 정말로 어려운 애들, 우리 자식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제가 선별해서 그동안에 만 원, 2만 원씩 받고 대박 종목 줬습니다. 자식들 하나 키운다라는 생각 갖고 우리 첫째, 둘째보다 나이가 작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한 애들 부모한테 정말로 도움받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제가 선별하면서 그동안에 약한 10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만 원, 2만 원씩 받고 제가 도와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어느 한 놈이라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해.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났는데도 고맙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글한번안 오고, 쪽지 한번안 보내고, 내 핸드폰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놈이 100명이면 한 명이야. 내가 옛날에 무료급식 3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백날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고 그래봐야 고맙다고 하는 놈, 내가 3년 동안 무료급식 수십억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놈몇명안 돼. 그게 세상이야. 족같은 세상이지. 그래서 내가 두번 다시 내가 이 짓거리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며칠 지나면 없는 사람들 나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생각해서 또 도와주면 또 배신 때리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아, 씨발, 진짜 이걸 끝까지 이러고서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아,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나도 안 하고 싶어, 진짜. 그만하자.